밤은 이렇게 될 것 같더라. 정말? 와, 난 좀비는 생각도 못했는데. 여긴 왜 온 거야? 네 덕에 다 이게 뭔 고생이냐고. 그러게, 누가 날 따라오라고 했어? 미안해, 내 탓이야. 난 긴장하면 뭐든지 다 말해버려. 그럼 다 말해봐. 어지러워. 이거 동맥경화 아니야?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. 난 막으려고 왔어. 누나야 말해줘도 이해 못하겠지. 야, 내가 뭘 이해 못해? 아무튼 이젠 일이 너무 커졌어. 이제 어떡하냐고. 형, 나도 몰라. 어떻게 알겠어. 형이 제 어른이야. 몸만 어른이거든. 아, 진짜 경찰이네. 길가에 당장 차 세워. 누만, 좀비는 어떻게 막아? 마녀의 무덤으로 가서 이 책을 읽어야 하나 봐. 옥동묘지로 다시 돌아가자고. 마녀의 무덤은 거기 없어. 나도 어디 있는지 몰라. 무슨 방법이냐 생각했네.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. 그러니까 노만, 네 말은 이거잖아. 넌 지금 친구들이랑 엄청난 초자연적 경험을 하고 있어. 그러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한밤중에 나한테 알아보라고 전화한 거야? 맞아. 마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거든. 뭐야? 운동묘지엔 벌써 가봤는데 거기에 무덤이 없었어. 아, 당연하지. 역시 마녀를 몰리면 죽어서도 관심을 못 끈다니까. 노만, 네가 말하는 마녀는 다른 데 묻혀 있어. 비석도 없는 곳이야. 미치, 어떻게 좀 해봐. 네가 역사 시간에 조금만 집중했더라면 아마 이 내용은 5학년 때 배웠다는 걸 기억할 거야. 셀라, 빨리 좀 말해. 뭐지? 나도 인터넷 검색해보고 싶어. 하지만 지금 300년 된 해골이 날 공격하고 있다고. 알았어, 알았다고. 신문 기사가 있네. 마녀가 묻힌 곳은 시내 옛날 시청 자리래. 거기 가면 마녀를 교수형에 처하고 매장한 기록이 있대. 서둘러 옛날 시청으로 가래.